요즘 MZ세대라고 불리는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엄밀히 얘기하면 M의 앞단은 좀 거의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좀 아닌 것 같고 한 20대, 30대 초반 요 정도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? 그 굴삭기 글에도 있듯이 SNS의 어떤 발달이 조금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아. 코로나 기간도 있었지만 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그 시간대에 이 SNS 반복 노출 지금도 되고 있잖아요. 네. 특히 쇼폰 같은 거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급해진 면이 있죠. 빠른 결과를 얻고 싶어 하는 게 있지. 슬라이딩 치면은 바로 나와야 되니까. 그런 측면에서 실제 그 굴삭기 현업에 계신 분이 얘기한 것처럼 요즘 애들 굴삭기 못 배운다. 이거 배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게 한 1년 전쯤에 투자 스터디에서 사실 나왔던 얘기예요. 그게 뭐냐면 요새 미국에 가수들이 없다는 거예요. 싱어가 꾸미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.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도 미국에서 싱어라고 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 세대 막 60대 가수들 생각한다는 거지. 그러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아니 내가 노래를 잘하고 잘생기고 이뻐. 나랑 비슷한 애들 모아. 거기서 틱톡에서 춤을 춰. 노래를 불러. 금방 유명해져. 매일매일 숫자 바뀌는 게 보여. 구독자 수가.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지. 내가 어디 소속사에 들어가서 오디션을 보고 뭐 데모 테이프를 하고 떨어지고 어디 또 가고 이런 게 이제 없다는 거야. 그렇게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려. 그러니까 그거에서 확장시켜보면 우리나라 굴삭기랑 비슷하지. 왜냐면 초반에 이마만큼의 어떤 시간 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건 안 하는데 SNS에서 본 그 달콤한 열매는 갖고 싶은 거예요. 현장 하루 일당 이거 출동하면은 얼마 번다더라. 그 월 얼마 그거 빨리 얻어야 돼. 그 영상이나 그런 데 생략돼 있죠. 그 앞단에 엄청난 이 스킬을 얻으려면은 시간과 노력 투입해야 되잖아. 그러니까 배우기 쉽지 않다는 거지. 그래서 사람이 소개시켜줘서 굴삭기 있는 업장에 들어가도 사장이 굴삭기 타볼 시간 안 준다는 거야. 아, 당연히 안 주죠. 처음에 온 사람을 타보세요. 그렇게 하지 않잖아. 아, 아침 일찍 와서 타보겠다고 얘기해봐라 사장님한테. 그러면 일찍 못 온대. 그럼 점심에 빨리 먹고 20, 30분 타봐라. 그럼 점심에 뭐 밥 먹고 자야 돼. 퇴근하고 해봐라. 퇴근하고 집에 가야지. 그러니까 투입하기는 싫은데 얻고 싶은 건 많아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 가능성이 엄청 크죠. 뭐 쇼츠 중에서 뭐 유도 기술이야 예를 들면 막 엎어치기를 해. 와 정말 화려하다. 난 저걸 찍고 싶어. 근데 그 사람은 그 장면만 1분 찍은 거지만 그 앞단에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이거는 이 정도의 투입이 들어가는지 모르고 있어도 하기가 싫은 거지. 좀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시대 상황에 맞춰서 좀 유리한 전략은 반대로 가는 거죠. 아, 난 투입할 수 있다. 좀 그건 다른 스탠스. 일찍 가서 몰아보겠다. 극히 드물죠. 하지만 그 전략은 더 효과를 발휘하겠죠.